이후 미국 현지 컨설팅 기업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삼성 SDS 상무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추진한 전 국민 대상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인 S젠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형이 큰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대단한 형제는 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도 완전히 잘했고 동생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또 전교 1등 했고 차인표 삼형제 중 막내인 인석 씨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미국 명문 매사추세츠 공과대 즉 MIT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외국계 금융기업 영업담당 상무로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금융계에서는 국내에 국제금융 파생상품을 전파시킨 개척자로 통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인재 중에 인재라고 합니다. 가운데 샌드위치로 딱 껴갖고. 그런데 이들 형제가 더욱 대단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차인표의 아버지는 우성해운 전 대표 차수웅 씨인데요. 1974년 우성해운을 창립한 이후 우성해운을 국내 해운업계 4위까지 끌어올리는 등 기업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차인표의 아버지가 경영 1선에서 물러나면서 세 아들 중 한 명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자 하였지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해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들어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삼형제 모두 하나같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계속 가겠다며 기업의 오너 자리를 포기한 것. 결국 우성해운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고 차인표 삼형제의 결심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물론.